주예은과의 경합. 탈압박됐고요. 이윤솔 넘어졌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강민아 쪽이에요. 강민아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절묘했던 크로스, 문전 앞에서 킬러 강민아가 해결해줍니다. 넘어지는 장면,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이채연의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약간은 빗맞았는가 싶었습니다만 왼쪽 골문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팀의 스트라이커 강민아가 전반 종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습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정인의 활동량이 보였고요. 우린고도 다치지 말고 화이팅.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다치면 안 되죠. 김민경입니다. 김민경 1대1. 김민경 오른발! 김민경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앞서 전반전 여러 차례 슈팅 시도를 만들어냈었던 김민경. 하지만 득점은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마무리해줬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죠. 침투 이후에 빠른 속도, 그리고 마무리까지 침착함이 돋보였었던 오른발 슈팅. 김민경이 결국에는 전반전 종료 직전에 승부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뒤쪽 이윤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강민아 쪽 바라봤고요. 잡은 이후에 한 번 더 잡아놓고 오른발로 강민아 이번 경기 멀티골을 신고합니다. 다시 한 번 리드 가져오는 대전을 믿고 스코어 2대1. 물오른 골 감각, 자신이 왜 한빛고의 주전 스트라이커인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퍼스트터치 이후에 한 번 잡아놓고 오른발 이런 궤적으로 감았잖아요. 정다희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밀어넣었던 슈팅. 그대로 강민아 이번 경기 두 번째 득점, 멀티골 득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